처음에는 이제 뭐 노조설립 하지 않으면 뭐 원하는 부서에 뭐 원하는 직급에 원하는 연봉을 줄 수 있다. 그것마저 거부하니까 탄압 모드로 바꾸고 그 시나리오대로 한 거죠. 주동자를 해고하고 그 전에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이제 그 9페이지짜리 단체 교섭을 하죠. 삼성에서 2011년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고 지금 7년째 지키고 있는 조장이라고 합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2008년 1월에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에서 일어났던 노조 설립 시도 사례들 분석을 했고 또 어떻게 탄압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게 사실 그래요. 뭐 나름대로 보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충 눈치채고 있었고 노조 설립 직전까지 이제 회유를 했죠. 이런저런 금전적인 회유. 그래서 회유가 안 통하니까 이제 탄압 모드로 전환을 한 거예요, 회사는. 그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주동자를 해고하고 그 전에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이제 그 9페이지짜리 단체 교섭을 하죠. 사유지에서 나가시라고 로고를 나눠주는 게 노동조합 그게 아니고 사유지에서 나가시라고 한 거 아니야. 노동조합 활동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쓰고 사유 2011년도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박원호 지회장님하고 백승준 사무장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2011년 7월 12일에 했고 회사에서는 하루 전인 2011년 7월 11일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업 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최하위 고가를 받고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는 성희롱이라 해서 징계를 했던 경우가 있었죠. 중노위에서는 제가 이제 이겨서 정직은 취하하고 노조 저희 설립 이제 하기 전에 약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계속 하위 국가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3,100만 원 정도 됐으면 지금 거의 그 정도였어요. 2008년도인가요 9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회사에서 연봉 사인하는 금액이 2,970만 원인가 됐어요. 한 10여 년이 흘렀죠. 터무니도 없게 오히려 더 깎여서 2,800이 지금 안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받다가 해고가 됐고 연차는 제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뭐 좀 여쭤보려고 잠깐 왔는데요. 에버랜드 그 노조 관련해서요. 야, 지금 잡고 오세요. 지금 다른 일 준비하고 있고 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저기 저장 밟고 와주세요. 저희가 그 삼성 에버랜드 노조 취재를 좀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는 뭐 거기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요. 그때 당시 얘기를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좀 전화를 드렸는데 뭐 그런 거 다 이미 그런 기억이 다 없는 얘기입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아래에서 뭘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받기가 좀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징계를 받으셨나요? 그때? 나중에 전화하세요. 저희 노조 설립하고 이제 삼성에서 노조 만들었다고 이제 보도도 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연락이 오잖아요. 공통된 의견이 뭐 그 회사 좋다던데 편하게 회사 다니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뭐 나쁜 것은 성과평가제라는 걸 도입해서 그 개인화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10명이 어떤 한 업장에서 똑같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이익을 내더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최하위 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순된 그 평가제도거든요. 이제 뭐 인간미
뭐 의리 이런 것들을 저버리도록 하는 성과 평가 제도예요. 근데 누군가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큰 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후대들이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시작을 한 거죠.